안녕하세요. 식소나 미카엘입니다. 식습. 식물 잡담 채널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식물 키우기라는 단순한 이름의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컨텐츠를 찍으면 노출이 안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식물에 관한 혹은 그냥 제 생각, 사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이 식물 키우기라는 단순한 이름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올릴 겁니다. 오늘은 탈모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이거는 제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신부님께 듣고 영감이 와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찍게 됐는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새가 살았어, 옛날에. 아주 아주 옛날에. 근데 그 새는 원래 날개가 없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애들이야. 지금처럼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새는. 근데 그 새가 신한테 이제 투덜대기 시작해. Hey God, what the fuck are you? 아니지. 아, 신이시여. 사자에게는 강력한 이빨을 주시고, 뱀에게는 독을 주시고, 평야를 달리는 저 말에게는 튼튼한 굽을 주셨는데, 저에게도 뭔가 주세요. 걔네들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위험에서도 벗어나고, 그러면서 잘 살아가고, 그렇게 살수 있는데, 저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새가 이야기를 했대. 그래갖고 신이, 아, 구냐? 좀 억울했냐? 알았다.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서 신이 어느 날 새에게 날개를 줬어. 두 팔이 날개가 된 거야. 새가 이제 날개가 생겼어. 근데 이게 손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뭐 잡기도 힘들고 도망 다니기도 더 힘들어. 네 발로 뛰다가 두 발로 뛰어야 되니까, 아 뭐야 이 거추장스러운 건. 그래갖고 다시 신한테 막 얘기를 해. What the 아니 신이셔, 이게 뭐예요? 제가 신한테 좀 불평 좀 했다고. 지금 저 골탕 먹이시려고 이렇게 날개라는 걸 만들어 주신 거죠. 아, 정말 너무하시네. 그냥 다시 이거 손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손 대신 날개를 준 거는 그 날개를 이용해갖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라. 너 가고 싶은 곳 가고 아무도 너를 잡지 못하게 높이 떠올라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마음껏 보고 자유롭게 날아다녀라. 그러라고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새가 그 말을 듣고 어? 그러면서 날개를 이렇게 퍼덕퍼덕거려 보니까 몸이 떠오르는 거야, 진짜로. 어, 날아지네? 그렇게 하늘을 마음껏 날수 있게 됐대요. 이걸 듣고 느낀 게 뭐냐면, 가끔은 이제 우리에게 짐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큰 힘이자 선물일 수 있다는 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짐일 뿐인 거.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딱 귀가를 해서 식물한테 물을 줘야 되는 게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분갈이 해줘야 되는 게 너무 큰 짐으로 느껴지고, 내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것 같고, 빛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식물을 데려오던 날그 기쁨, 멋지게 자랄 미래를 상상하던 그 기쁨, 하루 중 잠시나마 식물들을 들여다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힐링하는 것들. 사실 식물이 주는, 식물만이 줄수 있는 그런 힐링이 따로 있어요, 그죠? 이건 다른 것과 차별되는 식물만이 줄수 있는, 식물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야릇한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식물 키우다 물 주기 귀찮고 괜히 키웠나 싶고 부담스럽고 재미도 없고, 이런 걸 이제 소위 식태기라고 부르죠. 식물이랑 권태기 합성어, 식태기. 식태기가 만약에 오면 잘 기억하세요. 이걸 지금 포기하면 편해질 것 같아도 나중에 진짜 뒤지게 후회한다는 거. 뭐다 거의 똑같아 보이는, 뭐 비슷해 보이는 식물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되겠지, 그때 다시 사면 되지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 주고 시간을 주고 물을 주면서 키운 그 놈과는 다른 거라는 거. 오직 내가 키워낸 이 유일한 식물, 그거는 다른 식물과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사실 식물은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재미없는 것 같아도 잘 넘겨보세요. 세월이 흐르면 진짜 귀한 놈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아. 존재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지. 날개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면 날지를 못해. 그냥 더 살기만 힘들어. 뭔가 혹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과연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을까? 혹시 그 상대로 인해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게 짐으로 느껴질 때, 그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과연 그 존재 때문일까?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때문일까? 그런 것도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식물도 똑같고, 사랑도 똑같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하늘을 날수 있는 건 여러분 몫이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처해진 환경,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식물한테도. 나 식물 접을래. 식태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세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내쳐버려. 사랑과의 권태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 거시기 하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그럴 땐 어떻게? 마지막 해답이 있지. 식소나 미카엘을 보고 미카엘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사실 여러분들의 친구니까. 구독자 우리 식물변태 여러분들, 제가 맨날 식물변태 하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식물변태가 뭐야. 안 돼. 제가 맘대로 지은 우리 구독자 명이에요. 식소남 구독자의 애칭은 식물변태입니다. 잠깐 여러분, 미카엘은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즐겁게 식물생활 하면서 지내시네요. 너무 피곤해. 이제 가야지. 나 잘 거야.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